개인에 맞는 이렇게 상담을 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커뮤니티 글에다가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괜찮은 사연을 좀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서 모든 사연을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연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 질문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안 괜찮아도 할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구독자 사연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총 8분의 사연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쭉 같이 한번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지 또 의견도 막 주시면은 되게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김민경님, 40대 여성분이시고요. 제 2형 당뇨시고 그리고 키토식 통해서 이제 인슐린과 고혈압약을 모두 끊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토식 덕분에 이제 체중도 많이 감량하셨고 혈당은 평균 80에서 100, 그리고 케톤 수치는 와 2.0에서 2.7 정도. 그래서 혈당 수치는 매우 정상이고요. 케톤 수치는 꽤나 높은 상태의 케토시스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김민경님께서 뭔가를 먹을 때마다 등에서 심한 열이 나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먹어도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뭘 먹을 때마다 아마 키토식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등에서의 열감은 이제 대사량의 증가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케톤 수치가 매우 높으신 걸 보니까 대사량의 증가로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등에서 심한 열이 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열이 약간 이제 피부 겉면에서 난다라고 하면은 균과 관련된 이슈일 수도 조금 있겠다라는 생각하고요. 맞아요. 생규님 말씀처럼 뭐 먹을 때마다 되게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저도 오늘 사골 국물 그냥 한 사발 들이키고 왔는데 그것만 먹어도 몸이 막 후끈후끈 막 땀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특정 부위에 이제 열이 나는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뭐 약간의 염증 반응 혹은 열 그 대사 반응이 훨씬 더 원활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어떤 증상인지 이런 게 조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이후에 사연을 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본인의 식단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 겨울철 난방비 절약 맞습니다. 이게 키토식을 하면 좋은 점이 병원을 안 가서 병원비를 아낄 수 있고요, 약국을 안 가서 약비를 아낄 수 있고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식 하시면서 저희 모두 비용 절감,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된 거를 모두 이제 고기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또 게다가 술값도 아낄 수 있고 너무 좋은. 저도 지금 이제 키토식 하면서 손발이 너무 뜨거워요. 뜨끈뜨끈하고 이 대사가 돌아가는 느낌. 맞아요. 감기도 안 걸리고 되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키토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사가 많이 돌아가는 증상인 것 같다. 근데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이제 김재동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45세 여성이시고요, 식단 9개월 차십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분들의 고민이죠. 체중을 20kg 넘게 감량하면서 탈모가 심해졌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단식을 한번 하셨대요. 근데 오히려 2주 단식을 하셨다고 그랬대, 써주셨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식욕도 잘안 잡히고 먹는 양이 매우 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니보어,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키토식으로 하면서 그냥 버텨볼지,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할지, 에그 패스팅 같은 걸 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봐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근데 현재 지금 영양제를 뭘 드시고 있냐 보니까 비타민 ADK, 지용성 비타민 다 드셔주시고 계시고, 오메가3, 비타민 B, 비군, 그리고 이노퓨어. 이노퓨어는 이제 크롬과 이노시토리 있는 영양제입니다. 크롬은 또 따로 드셔주시고 계시고요. 멀티비타민 복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탈모가 심해졌다고 하면 보통 이제 탄수를 늘려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체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탄수를 늘려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주셨어요. 일단은 저는 탈모, 키토식 하면서 발생하는 탈모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탈모는 거의 80-90% 이상이 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키토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탈모였었고, 그래서 이제 이 탈모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왔지만, 저에게 가장 그큰 영향을 주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장 치료.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더 탈모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 탈모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말 장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 늘리면 오히려 저는 더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장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장내 유해균이 안 좋아서 탄수를 먹으면 그 탄수를 장내 유해균으로 더 번식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탈모가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대사 문제라면 탄수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 문제라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맞고요. 그게 사실 아까 다른 분께서 여쭤보셨던 칸디다 관련 이슈가 조금 커서, 예, 그 부분은 칸디다 클렌즈를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제가 칸디다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내용 정리해서 브런치 글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탈모가 심해졌다 이러면은 첫 번째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탈모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대략적인 영양제들을 좀 추천을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 설탕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확 줄여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단식을 한번 하니까 단식하면서 오히려 장내 환경이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지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카니보어를 오히려 하시는 것 좋습니다. 대신에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면서, 네, 그렇게 카니보어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에그 패스팅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량이 너무 많아서 아마 장에 좀 무리가 많이 갈 거예요. 카니보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거나 이제 계란보다는 훨씬 더그 단백질이 저는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고기가. 그렇고, 너무 크기가 작은데 좀 키우려나? 잘 보이시나요, 저? 괜찮죠? 최승형님, 맞아요. 이 남성 호르몬이나 유전에 의한 탈모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궤를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막 빠지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한 유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전 현상이 발현되는 것 자체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습관이나 우리의 장 상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발현이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장 상태, 먹는 식습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바꿔서 그 유전적 발현을 최대한 늦추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런 유전성 탈모에 대해서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단식 막 오래 하시면은 장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 다른 장 치료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신경 안정이 잘안 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전해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신경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 뒤가 뜨겁고 두피가 뜨겁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리고 목이 뭉치고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해질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마그네슘 플러스 이노시톨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셔주시면은 초반에는 신경 안정하는 과정에서 좀 설사가 있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아지면서 탈모가 조금 개선되는 걸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두 가지 방법을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토시스 인아웃이 반복이 되면 몸에 안 좋다고 들었다. 근데 요즘에 격에 단식도 하는데 케토시스 아웃이 웬만큼 되게 잘 되는 것 같다. 이게 괜찮은 걸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죠. 케토시스 인아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케토시스 인아웃이 되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호르몬 상태라든지 우리의 그 수면 상태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혈당이 요동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케톤이 요동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사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런 케토시스 케톤을 많이 활용하면서 키토 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케토시스 인아웃이 반복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격에 단식 진행해 주셔도 괜찮은데 식사하실 때는 충분히 많이 드셔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생균님 맞아요. 인아웃 반복돼도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고 춤추는 예린님 이제 뭐 뇌전증 환자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이 발작이나 간질 환자들에게 맨 처음에 시도됐던 게 이런 케토지닉 다이어트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또 적어주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원래 환자식이었어요. 이 소아 발작, 소아 경련 이런 뇌전증 환자, 이런 소아 뇌전증 환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개발된 그런 식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가 체중 감량이라는 부수적인 효과 찾아보니까 암에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 당뇨에 좋겠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건강식으로 많이 퍼진 그런 케이스죠. 아우 맞아요, 소아암 환자식. 말 너무 빠르지 않나요? 생균님께서 경험담을 좀 같이 주셨네요. 그래서 탈모하면서 그래. 키토 하면서 탈모가 되게 심했는데 탄수량을 좀 늘리면서 괜찮아졌다. 그래서 조금만 늘려라. 극단적인 저탄수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처방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경험에 있어서는 탈모는 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부터 치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극단적 저탄수를 하게 되면 특정 여성분들께선 대사가 안 돌아가서 대사가 거의 막혀서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는 이제 탄수량을 조금 더 올려달라, 뭐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좀 건강한 탄수로요. 그리고 탈모가 여성분들이 극단적 저탄수 심하다. 그리고 키토시스 상태에서 오래 계셨으면 충분히 이 탄수량을 좀 늘린다고 해서 살이 막 찌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체중 감량은 조금 더뎌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중이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 9개월 차이시니까 이런 부분은 탄수량은 소량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 먹으면서 키토 심해졌어요. 네. 탄수화물 말고 단백질량을 늘리면은 안 될까요? 단백질량 탈모 때문에 오히려 지방량을 늘리는 게좀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단백질이 부패하면서 탈모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장이 안 좋아지니까 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을 늘리는 건 저는 오히려 탈모에 크게 영향 없었는데 단백질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오더라고요. 근데 단백질량은 모르겠네요. 단백질량 일단은 지방,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량을 더 늘리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령사님 진짜 축하드리고, 네. 편두통 만성 피로가 없어져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키토식 역시 키토식이네요. 부하크님, 마그네슘을 취침 전에 먹어도 되냐? 네, 됩니다. 저는 그 마그네슘 이노시톨 제제가 있어서 그거를 취침 전에 먹으면 아주 꿀잠을 자요. 그래서 그게 마그네슘이 자체적으로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고, 이노시톨 역시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취침 전에 드시면은 조금 더 숙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명수님. 오늘 이제 마그네슘은 하루에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리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식단의 목적을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제 맑은 머리, 되게 청명한 생각, 그런 사고력, 기억력 증진, 에너지 뿜뿜 이런 것들을 식단 목적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랬을 때 저탄고 식단에서 주로 지방을 70에서 75% 먹으라고 하는데, 탄수, 단백질, 지방을 2대 3대 5 비율로 섭취해도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먼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과 케토시스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탄수인 시절에 케톤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도 살은 빠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세포가 지방산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톤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비율로 섭취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의도는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지잖아요. 봤을 때 지방 탄단지를 2, 3, 5로 했을 때 케톤 생성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한 100g에서 150g 정도 될것 같아요, 탄수가.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몸이 케톤을 많이 만들어냈을 때는 한 0.5, 적으면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를 조금 더 줄여주셔야 케톤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써서 맑은 머리, 기억력 증진, 에너지 뿜뿜 이런 상태를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여전히 탈모에 대한 내용이 맞네요. 탈모 이런 민감한 주제는 맨 뒤로 빼야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버터, 코코넛, 삼겹살, 소고기, 동태, 연어, 채소 이런 실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몇 그램씩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몇 그램씩, 사실은 이게 정해진 법칙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 뭐 지방을 좀더 넣어줄래, 챙겨줄래, 뭐 오늘 고기는 어제는 삼겹살 먹었으니까 비타민 B12가 풍부한 소고기로 먹을래, 혹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으로 먹을래,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몇 그램씩 먹어야 하는지는 요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그 식사나 식단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를 활용하셔서 몇 그램씩 먹어 드셔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버터는 하루에 한 10g에서 15g 정도 먹는 것 같고, 코코넛 오일은, MCT 오일은 하루에 한 티스푼에서 한 테이블스푼 정도, 뭐 삼겹살 소고기는 한 끼에 한 200g, 300g 정도 먹죠. 네. 그리고 다른 생선, 저는 생선류보다는 고기류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고기류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섣불리 세 번째 질문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섣불리 시작하고 부작용을 겪었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저탄고지 식단을 한 중년 여성과 관련된 임상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일단 먼저 저희 어머니의 케이스를 조금 자세히 나중에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1년 좀 넘으셨거든요. 작년 5월에 시작하셨으니까 1년 넘으셔서 그 중년 여성이 했을 때, 그리고 고지혈증 약과 갱년기 호르몬 약과 다른 기타 고혈압 약 등을 모두 끊었을 때의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어떤 중년 여성에 대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효과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식단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 연구 결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특정 연령층, 특정 성별에 대한 그이 식단의 효과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실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고려하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 탈모. 여전히 탈모로 뜨겁네. 근데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단은 제 경험담을 공유 드리고 최대한 저도 이제 제 경험담뿐만 아니라 그거에 기반한 이론적인 근거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것 골고루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베티니님 5대 4, 45대 55이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고기량이 좀 늘거나 뭐좀 퍽퍽한 고기로 먹게 되면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조건 비율을 맞춰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 억제 치료약을 드시고 계신다. 일단은 리지님의 사연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맞아요.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개인의 몸에 맞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리지님 사연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은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보면서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저는 키토제닉 4개월 됐다. 일주일. 보통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뭐 3개월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체질을 많이 변화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해야지 체질이 바뀐다. 그렇게 좀 길게 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고 탄수화물 먹어도 몸이 완전히 끄떡없는 정도가 되려면 한 6개월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말 너무 많이 했어. 잠깐만요.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연 보내주신 분 성함은 서종성님이시고요. 25살 남성분. 아, 젊다. 그리고 약 21kg 감량 중이시고 탄수화물 아예 끊고 간헐적 단식으로 점심에 계란 두세 개 배고픔 두세 개 정도 먹고 저녁에 목살이나 항정살 드시고 운동 병행하신다. 그래서 이분도 되게 고도비만이시더라고요. 그 현재 계속 꾸준하게 감량해서 이제 70kg까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찬 포부를 공유해 주신 분인데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체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공유 주셨어요. 아, 역시 무탄수가 가능하죠. 역시나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무탄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탄수로 해도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거기도 하고,
이 식단에 정말 마음껏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외국에서도 여성분들이 카니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완전히 성별 디펜던트 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찌 됐건 그랬을 때 고기 혹시 소화 잘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와, 승영님, 저도 와, 저 정도 감량하셨다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호르몬의 노예, 너무 너무 슬픈 표현인데요, 여성분들. 하지만 그만큼 더 다채로운 삶을 가지게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 그래요? 고기 소화가 잘안 되시나요? 아, 강민희님 그럼 혹시 어떤 거 드세요? 그러니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채팅이랑 영상이랑 그 갭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고기가 매우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가지고, 네. 하지만 이거에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는 있지만, 아, 그런 식으로 지방을 많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고기 위주의 식단보다는 채소와 다른 지방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꾸준함이 답이다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계란을 한 3개, 4개를 먹는 식단을 한번 해봤었는데, 저 하루인가 이틀 갔다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그만뒀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소화효소, 그쵸, 소화 잘안 돼서 소화효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네요. 잎채소는 반드시 먹어서 그런 고기들과 지방이 뭔가 소화 과정에서 좀 스무스하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파우더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남은 단백질량을 억지로 채워주셔야 될까 하는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 방탄커피를 제가 사실 요새 커피 좀 줄이고 있어서 아침을 공복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버터를 넣어서 먹는 게뭐 10g에서 20g 정도 되고, MCT 오일을 한 테이블스푼 정도. 근데 방탄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사실상 더 오일 그 섭취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요새는 조금 방탄 커피 자체를 조금 줄이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소비용아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합니다, 저도. 아, 낮에 먹고 저녁에는 해산물로. 아, 와, 대박.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력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좀 섭취를 하고, 저녁에는 해산물과 뭐였죠? 생선. 해산물 생선과 이제 오일이나 버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해산물에 단백질이 없지도 않고 또그 부족한 지방을 다른 지방들로 채워주게 되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를 저는 드셔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소화제보다는 소화효소, 영양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배아제나 뭐 그런 기타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를 드시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소화효소지만, 그 전반적인 지방 대사와 단백질 흡수, 그리고 탄수화물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소화효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드셔주시면은 훨씬 더이 식단을 운영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종성님께서는 그렇게 이그 베티님께서 주신, 베티님께서 주셨었죠? 아니, 류영선님께서 주셨네요. 류영선님께서 주신 이 조언과 그리고 이 소화효소를 좀잘 챙겨 드셔주시면서 하시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기에 대한 소화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는 고기 하면은 정말 뼈까지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소화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탄에 20g 정도. 아, 그 정도 넣으셔도 되죠. 그 정도 넣어야 뭐지, 키토하는 사람이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탄 먹을 때 버터 저 충분히 뭐 MCT 오일 막 10g씩 때려놓고 뭐 이렇게 하셔도, 네, 15g씩 때려놓고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뭐 방탄 커피 자체가 이제 부스팅용 플러스 지방 채우기용이기 때문에 저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면서 전혀 나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방탄 커피가 뭐 증량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체기가 왔다 혹은 증량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버터보다는 다른 탄수화물류의 그를 더 의심해 보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아, 탄수를 더 늘려주라 그래가지고 중탄수를 먹었다라고 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서종석님의 사연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연인가요? 아무튼 사연입니다. 김경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침을 방탄 커피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클린 키토로 해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 안 들어가던 바지가 허벅지까지 들어가서 너무 좋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참 빠질 때쯤에 시험 공부를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 패턴이 깨지고 조금씩 다시 살이 찌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 식단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두 끼를 방탄 커피로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컵 누들이나 배달 음식을 드신다고 해요. 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컵누들이나 곤약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터를 타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그동안은 클린 키토를 하시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외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 컵누들 안에 들어가 있는 향미 증진제, 특히 MSG 같은 것들은 우리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호르몬의 영향을 주는 느낌을 간혹 받기에 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곤약면이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이렇게 곤약면뿐만 아니라 면을 만드는데 약간의 밀가루가 첨가된다든지, 100% 곤약면이 아니라면요, 아니면 100% 곤약면이라면 이런 다른 MSG나 첨가물들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까 이거 안 드실 수는 없잖아요. 이거 컵누들이 탄수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탄수가 있는지. 잠깐만요. 탄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글에 한번 쳐봤을 때, 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컵누들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탄수화물 보세요. 이거 탄수화물이 28g인데 식이섬유가 0.4입니다. 와, 당면이었네. 완전.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탄수 폭탄인데요. 이거 드시면 안될것 같은데. 저 너무 당황해서. 컵누들이 항상 다이어트로 광고를 하니까 이게 되게 적은 탄수량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 당질이 28g이네. 성분 보자. 잠시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와, 너무 심하다. 여러분 볼게요. 보면, 와, 아, 안 됩니다. 당면입니다, 여러분. 당면입니다. 감자 전분입니다. 그리고 와, 스프에도 포도당에 그냥 아주 포도당, 정백당, 덱스트린, 간장, 분말, 낱말토는 괜찮고요. 양념,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미지 열기. 네.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로 전달 드릴 뻔했네요. 네, 아이고. 네, 드시면 안 됩니다. 누구셨죠? 경사님, 컵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다이어트 아니에요. 이거 드시니까 자꾸 살이 찌죠. 아이고, 어떡하냐. 네네네네. 곤약은 괜찮아요. 곤약은 실제로 괜찮고. 아, 엄청난 첨가물과 탄수량에 저러빠 충격으로 실신. 아,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진짜, 와. 진짜 충격이다. 와, 어떻게 이걸 진짜로 다이어트라는 말을 하면서 팔지? 방탄커피는 그렇게 때려놓고. 와, 모르겠다, 진짜. 아이고, 어떡하냐. 예,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최대한, 죄송하지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최대한 클린한 키토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도시락을 챙겨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시켜 드시더라도, 요새, 보쌈이나 삼겹살 자체를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하루 1일 1식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삼겹살과 버터, 오일로 해서 1일 1식. 그래서 식비를 좀 절약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와.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탄커피 만들 때 생크림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생크림은 넣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유제품을 제한하신다면 넣지 않으셔야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이 유제품에 대해서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크림은 허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생크림의 당 함량이 대략 한 100g당 3g에서 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5% 미만이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다만 타이트한 체중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크림은 약간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버터는 괜찮습니다. 버터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지방이 함유된 고기를 먹을 때 살코기의 비율을 높이니 체중이 올라갔다. 그래서 버터 같이 먹는데도 살코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아, 살코기의 비율을 높이니까 체중 올라갔다. 뭐 단백질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데, 이제, 버터와 같이 먹더라도 단백질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 양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토를 좀 오래 하셨다고 한다면 살코기의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걸로 막 체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같이 드신 탄수의 양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컵 누들이라든지요. 예를 들면 자, 네 번째로 오리고기는 먹어도 되나? 네, 오리고기는 드셔도 됩니다. 저도 근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오리고기가 약간의 양념과 탄수화물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 완전 클린한 오리고기를 찾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예전에 코스트코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리고기 자체를 훈제 오리고기 이 패키지 된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많이 사서 먹는 편입니다. 아, 오리고기 사랑이죠. 네. 네, 맞아요, 승영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제품 생크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레지덩 휘핑크림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성분 보시면. 자, 성분표. 죄송해요. 안 나오네. 제가 먹는 제품이 이건데, 이게 꽤나 성분이 괜찮습니다. 보면, 왜안 나왔네? 왜안 나왔지? 아, 있다. 보시면은, 성분이 유크림, 유단백, 카라기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카라기난이 약간 좀 이슈가 있는 첨가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성분이 단순하다는 점.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영양 성분표 여기 없네.
아무튼 생크림 성분이 라고 치면은 유크림이 쳐야 되나? 네, 생크림 영양 성분이 대략 탄수화물이 3g, 3% 100g당 정도 되니까 드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 휘핑크림인가요? 아무튼 전 저거 먹고 있습니다. 휘핑크림을 먹고 있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생크림이 뭐가 있을까요? 프레지덩이 생크림이 아니구나. 비밀님 죄송합니다. 휘핑크림과 예, 생크림이 다르군요. 그러면은 휘핑크림을 드시면 좋은데, 근데 사실 생크림 자체에서도 당 함량이 굉장히 낮아서 드시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메일유어 생크림 영양성분. 예, 생크림 요거. 그래서 보시면 7g 정도 되네요. 메일유업 생크림은. 그래서 요거 요천 요 정도라도 뭐이 500ml만 이렇게 드시면은 조금 키토 아웃이 될수 있겠지만 뭐 소량 넣는 거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울우유 생크림이 좋다고 하시네요. 영양분석표 보시면 그러네요. 굉장히 좋네. 이 서울우유 생크림이 좋네요. 서울우유 생크림 위주로 드시면은 탄수화물 양은 낮고, 예, 식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밀님 감사합니다. 원재료가 달랐군요. 그렇구나. 새로운 지식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크림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아요. 도미닉 님도 네,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추룩. 네. 자, 그러면 김경선님 사연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연입니다. 네, 이유진 님께서 단식과 초저열량식으로 3개월에 40kg 정도를 감량하셨대요. 일단, 40kg를 감량하셨던 그 초인적인 인내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와, 단식과 초저열량식으로 3개월에 40kg.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 또 역시나 이후에도 급하게 단시간에 25kg를 감량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3개월 감량하고 그 이후에 조금 증량하신 다음에 또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셨거나 뭐 이런 이벤트가 있으셨겠죠. 근데 이제 단식하면서 방탄커피나 저탄고지 음식들을 500칼로리 내외로 제한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질문은. 먼저, 이 단기간에 빼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로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라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500칼로리 이내로 드시게 되면 대사량 저하는 필연적입니다. 사실 3개월에 40kg 정도 감량하셨던 그 시기에도 이미 대사량은 너무나 감량이 대사량의 감소가 너무 극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탄고지 음식들로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25kg 빼는 게 과거 3개월에 40kg 빼셨던 것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대사량이 너무 떨어져 있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방식. 뭐, 아무리 저탄고지 음식이 안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500칼로리 이내로 드신다면 대사량의 저하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0킬로칼로리는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정말 클린하게, 첨가물 하나도 없이, 정말 클린하게 드시면은, 빠른 케토시스 진입과 MCT 오일 같은 걸 활용해서 케톤 양도 좀 늘려주시고요. 대사량 자체를 빨리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CT 오일의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너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이런 사연이. 어떤 사정이었길래 저렇게 감량을 하셨어야 됐을까? 저런 정말 미친 듯한 의지력으로 감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자체도 조금 안타깝고, 동시에 또 다시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세포의 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아마 외모적으로도 매우 기아 모드에다가 더 늙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너 되게 건강하게 잘 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게 키토식이라고 한다면, 단식과 이 저칼로리로 빼시게 되면은, 이 세포 자체가 노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저탄고지 식단으로 최소 1500kcal는 드셔주셔라. 그리고 매우 클린하게 해주셔야 되고, 고기와 버터 위주로 해주셔야 되고, 뿌리 채소도 가급적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MCT 오일을 활용해서 대사량을 높여주시는, 케톤이 바로 활용되니까 대사량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MCT 오일 자체가 체지방률로 쌓이는 비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MCT 오일은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고, 다만 그 화장실 이슈, 설사가 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엔 소량 늘렸다가 점점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아님 맞아요. 이제 단식은 오토파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자가 포식이죠. 스스로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리 잘 되더라도 모든 세포를 다 오토파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칼로리 단식으로 가게 되면 이 세포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매우 노화합니다. 근데 그 노화한 것들을 바로 할수 없어요. 그렇게. 네. 오토파지도 한번 다뤄야겠네요. 예, 오토파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그쵸. 현열님 말씀대로 다이어트도 좋아요. 다이어트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하자는 게 우리가 식단을 하고, 이게 음식을 먹는 이유인데, 너무 이 사회적인 여건에 맞춰서 본인의 몸을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예. 네, 이렇게 유진님의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님 힘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난 14,750님, 14,475님입니다. 네, 46세 여성이시고요. 키토식 시작한 지약 3주차 되셨다고 하네요. 아직 초기 단계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박빵 설탕을 많이 먹진 않았으나 몇년 사이에 서서히 1kg, 2kg씩 찌더니 현재 50에서 62kg까지 찌셨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다이어트를 반복하긴 했지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토를 알게 돼서 3주간 밥한 톨도 먹지 않고 클린 키토를 시도했지만 체중이 하나도 감량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반복되는 엉터리 시기로 제 대사가 엉망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단식 시간을 늘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개선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 일단은 3주간 클린 키토 해주신 부분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이 감량에 대한 속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특히나 이제 남성같이 대사량이 높은 분들은 굉장히 빨리 빠지는 반면에 여성분들 중에 그간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하셨거나 저칼로리식으로 오래 유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린 키토를 하시더라도 감량 속도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처방은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나의 공복 혈당, 아침에 공복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공복 케톤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지금 케톤이 많이 생성이 됐는데 체중이 감량이 안될 수도 있고요. 케톤이 잘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톤이 잘 생성이 안 되고 혈당이 높다고 하면은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24시간 단식 정도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냥 하루를 전체 다 굶거나 저녁 식사만 하는 정도로 한 번씩 단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혈당은 정상이고 케톤도 괜찮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시면은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식단보다는
계속 지금처럼 식단은 충분히 가져가시고 클린키토로 운동을 좀 병행해 주시면서 이 케톤 자체를 잘 활용하도록 대사 자체를 열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수치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슐린 저항성 단식 이 공식보다는 이제 자 본인의 몸 상태를 조금 명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우. 버퍼링 걸렸어. 죄송해요. 버퍼링 걸렸구나. 네, 아우,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현님, 일단은 난 1047호님의 사연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아, 괜찮아요. 네, 딴 얘기 하셔도 돼요. 네,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또, 정보 얻으시고, 서로 교환하시고, 서로 응원해주시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게 가끔씩 팔로우 하면서 첨언할 거 있으면 첨언하고 할게요.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되게 저에 대한 질문인지 각 채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인지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일단은 그렇구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리고 일단 살 빼는 목적 말고 이제 케톤 시기 집중력 증가, 근육량 증가, 몸무게 증가를 목적으로 케톤 시기를 해도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맨 처음엔 이게 저희 아는 동생이 굉장히 체중이 적게 나가는 저체중이었는데 식단하고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하니까 다시 정상 체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까지 병행하게 되면 몸무게 증가랑 근육량 증가도 함께 도모할 수 있겠죠. 운동이 없이는 근육량 막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은 근육량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에요. 네. 김동현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백질량. 아, 단백질량이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되게 다른 사람들도 이게 흐지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명확하게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잘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이론상으로는 단백질량은 지방을 제외한 체중의 곱하기 1.8kg 정도 혹은 뭐 1.5kg에서 2kg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데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량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몇 킬로, 50몇 킬로 됐던 것 같은데, 그 몸무게에서 곱하기 한 1.5에서 2킬로 정도 하는 수준을 드셔주시면 되고, 하지만 또꼭 단백질 비율을 맞춰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원활히 돌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프로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라틴어 프로토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우리가 아예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죽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 단식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 양은 일단은 삼겹살은 평균적인 단백질 양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방을 제외한 무게라고 하는 게 삼겹살에서 지방을 제외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 몸무게에서 그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가 제 지방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1.8kg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2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120 그램 정도 먹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그 숫자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겹살 영양 성분이라고 치시면 여기 보시면 단백질 양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100g당 한 9g, 10g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g 먹으면 20g 먹는 거고요. 뭐 300g 먹으면 30g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 평균치로 계산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로 고기를 충분히 먹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량을 막 억지로 이렇게 맞추실 필요가 없다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셔도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패시크릿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크릿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플인데. 이거는 그거네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영양 성분이라고 그냥 치셔도 여기에 패시크릿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패시크릿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뭐 200g당 요 정도 되네요. 여기서는 또 17g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 성분표를 제공하는 곳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인 평균적인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9g, 여기서는 17g이니까 대략적으로 한뭐 13, 4g 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칼로리 계산도 요새 자동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뭐 드시고 계신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삼성 S 앱이 패시크릿 기반이구나. 잠시만요. 제 영상이 안 나오네요. 영상이 사라졌다. 잠시만요. 나온다. 잠깐 오류가 나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두, 과일. 일단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질문들은 사연 끝나고 이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두분 나왔습니다. 자, 정현영님, 50대 중반이시고요. 고지혈증, 높은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약도 드셨답니다. 그래서 지질대사를 개선하고자 키토식을 50일 정도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7배까지 증가했대요. 당뇨 수치는 잘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사를 하면서 지방세포에 들어가지 못한 지단백질, 그러니까 리포프로틴이죠. 이 지방세포에서 해방된 지방산이 혈액에 가득해져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지방산 대사 과다에 의해 간 기능이 저하된다, 지방간이 된다라는 글을 보았다. 저와 같은 상태에서는 키토제닉 식단을 중단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이 메일과 이 메일에 함께 첨부된 그 링크가 그 조홍근 내과의사분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탄고지 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수치 올라갈 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탄고지를 클린하게 하실 경우에는 중성지방수치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의아해요. 왜 7배 정도로 상승하셨을까? 키토식을 꾸준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케톤식으로 하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거든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400에서 지금 80까지 떨어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게 된이 질문해 주신 대로 지방세포에 들어가지 못한 지단백질과 지방세포에서 해방된 지방산이 혈액에 가득해진다, 막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현영님 말고요. 그 블로그 글에서.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탄고지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을 대사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콜레스테롤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걱정되시거나 중성지방 관련해서 걱정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는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지방을 구 형태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림프절을 쭉 돌면서 지방세포와 우리의 각 세포에 영양, 그 지방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남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추가적으로 더 저장하라는 명령을 받기 때문에 간에서 VLDL, 그러니까 Very Large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하는 지단백질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각 지방세포로 보내려고요. 그럼 이제 그 지방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우리 지방세포로 그 지단백질이 지방을 전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뭐 IDL, LDL 이러면서 지방구 수치가 점점 작아져요. 그만큼 밀도가 올라가서 이제 LDL이라고 부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HDL로 세포로 갔다가 HDL로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저탄고지 식사로 흡수된 지방이 지방세포에 들어가지 못해서 혈액을 떠돌고,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해방된 지방산이 혈액에 가득해져서 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참고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세포에 우리가 저탄고지 식사를 타이트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지방세포에 지방을 전달해 줄수 없습니다. 지단백질이 지방세포로 지방을 전달해 줄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 가니까. 그랬을 때 저탄고지 식사를 하게 되면 각 부위, 우리 세포가 그 주변의 지방산들을 끌어당겨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혈액을 돌던 지방들은 다 간으로 가서 케톤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떠돌던 그런 중성지방들이 세포로 못 들어가서 떠도는 게 아니라 간으로 가서 케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혈중에 케톤 양이 증가하고 혈중 지지 수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현영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 그리고 지방산 과다, 대사 과다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된다, 지방간이 된다. 일단 지방간은 지방을 간에 저장하기 때문이고요. 왜 저장하냐면 과당이 그 지방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간에 저장됐었던 지방을 태워서 케톤으로 바꾸기 때문에 지방간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지방간이 산이 대사가 과다돼서 간 기능이 저하된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술을 먹지 않는 클린한 키토식을 통해서 간 기능이 올라갑니다. 해독 기능이 올라가고요. 그동안 간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보는 건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정현영님께 을 위한 사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베티님 사연이고요. 지금 8시 25분이네요. 이것만 빠르게 마치고 여러분들과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맞아요. 도나님, 그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그런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이런 키토식이 좀 많이 그거 되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베티님입니다. 베티님 안녕하세요. 베티님의 사연입니다. 자, 먼저 탄단지 비율이 중요하냐, 섭취량이 중요하냐, 그람 기준이냐, 칼로리 기준이냐. 사실 제가 메일로 답변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비율이
중요하고요.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 비율이 중요한데 탄수화물 100g 먹었다고 해서 그 지방을 그 9배, 칼로리 기준으로 9배를 먹어야 되냐? 아닙니다. 탄수량을 20으로 제한을 해놓고요. 양을. 그 기준으로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뭐, 아무래도 탄단지가 칼로리가 다르잖아요.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9다 보니까 이 칼로리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패스크릿이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배티님. 네. 두 번째 질문은, 갈증이 너무 심해졌다. 병원을 가야 되냐. 부작용 중에 갈증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을 그래서 드셔주시면 좋고요. 왜냐면, 우리가 근육 속에 탄수화물들을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수화물에는 물 분자가 총 4개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우리 간과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고갈시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전해질이 이탈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해질이 이탈되니까 물이 수분이 없잖아요, 몸에. 그러면서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소금이나 전해질 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증이 발생하거나 두통이 발생하시면은 그리고 혹시 현기증까지 발생하시면은 소금물을 하루에 한 잔에서 두잔 정도 드셔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탄고지 식단 도중에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탄고지 영양제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에는 키토식을 하면은 점차 끊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을 적당히 이제 돌려줘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중성지방 자체를 억제하는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사실 치명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영양제는 영향이 없습니다. 나트륨은 2.5g보다 더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금을 짜게 꽤 드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소금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짜게 드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네, 방탄커피, 박현열님 말씀처럼 방탄커피에다가 소금을 넣으셔도 맛 자체도 좋아지고, 풍미도 올라가고, 나트륨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아님 말씀처럼 소금물에 진짜 토 나오실 정도면 너무 강하게 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캡슐에다가 소금을 넣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드셔도 되고, 네. 네네네. 도나님처럼 삶은다이아 드실 때 이게 소금 많이 찍어 드시고, 암튼 저염식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충분히 소금 많이 드시면 됩니다. 몸이 붓지 않아요. 네. 소금 많이 먹는다고 몸 붓는 거 아닙니다. 탄수화물 때문에 몸이 붓는 거지, 밀가루랑. 승영님, 회사에서 저염식 버전. 그러니까요. 이게 탄수인들은 저염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금을 먹어줘야 괜찮고, 탄수량을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뭐 탄수인은 뭐 저염시켜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탄수인이 키토식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고, 네. 공캡슐에, 맞아요. 공캡슐에 소금 넣어가지고. 아, 맞아요. 도희님, 그게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염으로 먹으면 더 배고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몸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다는 사인을, 배고프다는 사인으로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배고플 수 있어요. 소금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밥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붓죠. 근데 붓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저염으로 먹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자,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이 사연은 현재 목요일까지 취합된 거를 저희가 이제 편집을 했고요. 금요일, 토요일 날 보내주신 사연은 아마 다음 그
라이브 때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서 모든 영상을, 모든 사연을 다 다루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본인의 개인에 맞는 이렇게 상담을 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커뮤니티 글에다가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보고 괜찮은 사연을 좀 추려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아닌 되게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전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 좀 길어지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댓글을 다 달아드리는 편이라서 거의 다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공지는 요 정도로 하고, 네. 이제.